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리던 비나 눈은 봉화가 5cm, 영주가 2.5cm의 적설량을, 문경은 3mm, 상주가 1.3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나 눈은 오전 중에 그쳤다가 내일 오후 경북 남부 지역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2.1도, 구미가 1.2도를 기록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2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 선거판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더민주 총선 후보들이 동반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선거판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홍의락 의원을 공천 배제하기로 한 것은 홍 의원뿐만 아니라 김부겸 전 의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갑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맞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난 건데,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도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갈 사람 가세요. 그러면 뭐 나도 이제 내길 가야 되니까 올수 있잖아. 홍이라고 해서 극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가능성 내려는 남는 기지. 이번 총선에서 적게는 한 석, 많게는 두 석까지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더민주 대구시당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김부겸 후보 가는 길에 이렇게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걱정이고, 이것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서. 대구 경북의 더민주 예비 후보 7명이 후보 사퇴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당의 불만이 큰 만큼 홍 의원처럼 동반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량적 판단의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정당이 스스로 자기 역할을 포기한 거라고 봐요. 리더십과 전략 부재가 빚은 참사. 하지만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공천 배제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아서 대구 경북의 더민주 후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총선 판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가장 바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누리당 일색의 대구 시의원들일 겁니다. 이번 총선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진박, 친박 후보까지 난립하면서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 대구 시의회가 총선 여파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금교신 기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열린 대구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일부 상임위 일정이 차질을 빚는 등 눈앞에 다가온 총선 여파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선거에 뛰어든 의원들이 있는 데다 상당수 의원들이 자신들의 공천권을 쥔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느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가 이제 뭐 어디 간다 이러면 다니신다고 많이 빠지시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의회 상임위 활동인데.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의원의 행사장에 얼굴을 내밀어야 하고 당 조직까지 관리해야 해 정작 총선 후보보다 더 바쁘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진박, 친박 후보까지 난립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돕던 후보마저 갑작스럽게 바뀌기도 해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자신이 돕고 있는 현역 의원의 지지율이 다른 예비 후보보다 낮을 경우 자신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돼 극심한 눈치 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하고 선거를 뺏었던 사람들이 그쪽 캠프로 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내 상대자가 그쪽에 있으면 그 사람이 될 확률이 높고, 이렇게 하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신경도 있지. 총선 때마다 불려 다니고 줄 서느라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 되는 대구시의회. 광역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침입성이 높은 생태 교란종이죠. 뉴트리아가 대구 경북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이 뉴트리아 박멸에 나섰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강바람이 거센 대구 금호강. 강가 갈대 옆에 설치한 포획틀에
강아지보다 큰 뉴트리아가 갇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대구에서 첫 발견된 뉴트리아는 경산, 고령 등 인근 지역은 물론 구미와 안동, 예천까지 빠른 속도로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 지역에도 아마 그 개체 수가 문제지 전체적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그 이제 오목천, 금호강, 남천 또 저수지. 뉴트리아는 1년에 두세 번 번식을 하고 번식할 때마다 최대 13마리씩 낳다 보니 금세 불어납니다. 14년에 150마리던 것이 2015년에는 349마리로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포획단도 강화하고. 먹성이 좋기로 유명한 뉴트리아는 보통 6kg의 성체가 되면 하루 1.5kg 정도의 갈대뿌리를 먹어치웁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서식처를 같이 이용하는 토종 동물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서식처에서 이제 서식처 이용해서 이제 수달과 중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뉴트리아 개체 수가 증가하게 되면 수달의 서식처가 위협을 받게 되고요. 뉴트리아는 야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육식을 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어 보다 발빠른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회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협력의 하나로 중국인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5%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하지만 서울과 제주에 집중되다 보니 대구 경북의 인지도는 낮고 방문 또한 적은 게 현실입니다. 대구 경북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서울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를 중국인 대구 경북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중국 현지 여행사 4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캠투어, 홍보비 등을 지원해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계획입니다. 인프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면은 대구 경북이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 관광의 중심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 광고와 SNS 등으로 중국 내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K-POP 댄스 대회 등 이벤트를 열어 대구 경북을 알리는 데도 주력합니다. 또 대구의 쇼핑 자원과 의료 관광, 경북의 청정 자연과 유교 문화를 결합해 다양한 상품과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대구공항의 전세기 노선도 확대해 중국인들의 발길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관광 발전에 한 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그들이 교감해서 많은 분들의 이견을 모아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중국 대사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민간 부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最自然最有效的途径 2016년是两国元首确定的韩国人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청계 광장에는 대구 경북 방문에 해 조형물이 설치돼 대구 경북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포식을 하기 직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광 부분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이후 다시 손을 맞잡은 대구 경북. 여우커 유치로 지역 관광산업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어젯밤 7시쯤 포항시 흥해읍 7번 국도에서 트레일러로 운반 중이던 천공기와 시내버스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2살 김모양이 숨지고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4분기 동안 대구의 인구는 줄고 경북은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동안 대구는 4,352명의 인구가 순유출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830여 명, 50대가 790여 명으로 순유출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북구와 서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북은 같은 기간 1,970명이 순유입됐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040여 명, 10대가 680여 명으로 많았습니다.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 채권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때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연말까지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대구 시민들은 그동안 의무적으로 사야 했던 과세 표준액 5% 한도의 도시철도 채권과 지역개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 등록되는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서민 부담이 줄고 리스 차량의 타시도 등록을 막아 취득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시가 3.1절을 맞아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중구 만세계단과 동구 반야월 삼거리 등 6곳과 시내 주요 가로변 130여 개 거리에 2만 3천여 개의 태극기를 집중 개양할 예정입니다. 또 대구시 청사 주변에도 300여 개의 태극기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대형 전광판과 도시철도 역사에서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며 택시에도 태극기를 부착해 태극기 개양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달성군의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대구 달성군청은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역사성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독특한 콘텐츠라는 점과 문화 수준을 높인 점 등을 인정받아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00대 피아노 콘서트는 우리나라의 피아노가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서 처음 들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해 1억 원가량의 충전과 환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도박 사이트 사무실 종업원인 B씨가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자 문신을 보여주는 등 협박해서 45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직장 후배에게 얼차려를 주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병원 정규직 직원인 A씨는 지난 2014년 계약직 후배 B씨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지난해에는 꾸중을 듣는 중에 딴짓을 했다며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